예, 그다음 이제 신명프리 연극을 찾아서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 탈춤에서 볼수 있는 신명프리는 세계 도처에 다 있었다. 모든 연극은 기본적으로 이렇고 인류는 이러한 공동 유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별나게 카타르시스 상극의 연극, 라사 상생의 연극이 별나게 생겼다. 이걸 입증하려면 세계를 다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아는 범위는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나는 세계를 사차치 돌아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여기저기서 이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탈춤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일반 여론을 전개해서 혼자 잘난 체하고 남의 그 자기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어떻게 자기중심이 되는가? 자기중심이라는 건다 잘못됐다. 이러한 비판에 대답하고자 합니다. 우리 것을 예를 들어서 세계 도처에 있는 것을 미리 맞을 뿐이고 그것은 세계 도처에 있다. 중국 대륙에 수많은 종류의 그런 신명풀이 연극이 있습니다. 뭐가 얼마나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일본인 학자가 야구 일본에서 만나 논란을 벌였던 일본인 학자가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교수로 있으면서 강의에 부담이었기 때문에 중국 대륙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수없이 조사해서 보고를 했어요. 중국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별의별 게다 있는데 다만 그런 지방에서 나오는 순수한 이런 신명풀이 연극이 경극이라고 지금은 통칭되고 과거의 원극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연극의 영향을 받아서 그거 담론이라고 이렇게 변질된 게 많아요. 또 이야기의 그 소재를 무슨 삼국지나 서유기 같은 데서 빌려오면서 경극에 수용된 놈을 다시 이용하느라고 변질된 게 많아요. 그래서 본래의 모습과 변질된 모습을 가려내서 본래의 모습을 잃은 것이라고 찾아내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중국 대륙이 넓은 것만큼 어렵습니다. 내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 중에 좀더 변질되지 않고 본래의 모습을 갈수 있으라고 생각되는 것이 한 예를 들었습니다. 중국 백조기, 저 운남의 백조기, 벙어리 노래란 거 있는데 결혼식 축가 행사로 공연하며 얼굴에다 검은 점을 칠하고 벙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를 가운데 중간중간에 연극을 경애합니다. 가짜약을 팔고 부녀자를 납치한 사기꾼이 어리석은 관리가 그릇된 심판의 결과로 뜻밖의 좋은 데에서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나고 결혼식을 겪었다든가, 이게 뭐, 일이 괴상하게 될 뻔한 게 이렇게 역전돼서, 좋게 되는 식의 이런 반전이 풍부하게 있다고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걸 읽고 대강 공개입니다. 이걸 내가 현지에 가서 보고 듣고 잘 이해하고 하는 것은 하지 못했고, 그거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어를 잘 아는 사람도 지방지방에 이거 백조개 말로 떠들 건데 이것까지 알아듣고 연구하는 사람은 어려울 겁니다. 일본인 학자 그 사람도 통역을 데려다니면서 저 사람 뭘 소리 떠드느냐 그래도 받아줬고 했지 자기가 핍진한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 대륙에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미발굴입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도 이걸 또 열심히 조사하지 않아요. 자기네 경극이 훌륭하다. 뭐 작품이 훌륭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이 밑바닥 거 인민공화국에서 사실은 인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인민은 무지몽매하다고 여기고 교육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인민공화국뿐 아니라 공산주의가 모두 인민 대중이 자발적인 창조력을 가졌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서 교화하고 선동하면 따라오고 써먹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론과 실제가 매우 달라요. 월남의 째오라는 요건 좀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탈춤하고 참 비슷해요. 계명대학의 그 유학원 월남인 학사가 요 째오하고 우리 탈춤을 비교하는 그 논문을 써서 학교 그 학생 논문 경연대회에서 아주 대상을 받았어요.
탈춤에 대해서 내한테 와서 좀 묻고, 요거는 소재가 너무 좋아요. 원래는 두 가지 연극. 중국 연극을 본뜬, 경극을 본뜬 고급의 연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풀이와 에다가 카타르시스 요소까지 있어요. 그런 비장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하는 이런 연극은 우리 탈춤 알고 있어요. 하층의 신명풀이 연극 그대로입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런 축제 때 하는 연극이고, 줄거리만 전하고 대사는 즉석에서 지어내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관중이 끼어들어서 상대 영도를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째우와 우리 탈춤의 비교는 굉장히 재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구자가 월남어를 그렇게까지 알아서 째우와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월남인으로서 한국학을 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월남이 계명대학에 그런 학생이 유학을 와서 좋은 논문을 썼어요. 거기 보면 집안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한 여인을 여러 가지로 돕고 웃음을 감싸 분위기를 엿주신다. 제일 유명한 예화입니다. 상전이 하인을 데리고 과거 보러 갔어요. 상전은 당연히 과거 급제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유시간 상면 낙방하고, 무시간 하인이 어떻게 대답을 해서 하인이 급제를 했어요. 이거 제일 대표적인 전개 방식입니다. 상전은 낙방하고 무시간 하인이 말을 몰고 가던 하인이 급제를 했어요. 하인을 엿을 만은 익살꾼이 폭소를 자아내는 제대로 고하 가치를 뒤집어엎는다. 월남의 째우가 우리하고 제일 비슷한 걸 알려줬어요. 인도리아 루드루크란 게 있습니다. 자바 옆에 있는 수라베제야라는 도시에서 섬 옆에 있는 섬에 있는 건데, 한 도시가 떠들썩한 연극입니다. 뭐 극장이 많고 이건 뭐 웃으며 떠들면서 보는 건데, 미국 사람 학자가 거기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이 책에 관해서 책한 권을 썼어요. 루드루크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탐독을 하고 많이 알려졌어. 그러나 그것은 루드루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느라고 정작 작품 내용 대본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그냥 무슨 권위를 뒤집었고 뜻밖의 일이 나고 소란스럽게 응용되고 뭐 이런 식으로 써서 했지, 그런 텍스트 자체를 이렇게 체록해서 분석한 것이 없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그것까지 속속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고, 또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그 내용을 영어로 잘 통역해 줄 만한 통역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수박 거닳기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 내용이 부실한 게 아니냐. 하지만은 그책 덕분에 이게 많이 알려져도 나도 알게 됐습니다. 인도에도 이런 신명풀이 연극이 무수히 많습니다. 인도 연극의 다양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연극의 민속극의 다양성에서 인도와 중국은 쌍벽을 이루고 아마 인도가 더 풍부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도 연극은 많은 것이 이런 산스크리트 연극의 라사 연극의 그 영향을 받고 차용을 해서 그 잡종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쌍스러운 것보다 이 격이 높고 고급인 걸로 보일라고. 그런 가운데도 나우탕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고 갈등이 격심해진다가 라사에 대한 그렇게 하면서 라사를 수용하기보다 라사를 비속어하고 희화하는가. 전능한 대왕이 무대를 활보하다가 다음 순간에 헐벗은 거지가 됐는가. 목을 달아매는 짓을 실천하는 듯이 덤덤하게 쳐는 사형 집행자에게 검은 가면을 쓴 녀석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어떻게 된다든가, 뭐 여자를 구출하든가 하는 등등의 어리광대가 끼어들어서 출처를 무지하고 이런 등등이 하는데, 내가 읽을 수 있는 거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을 설명만 했지, 어느 한 대목을 이렇게 착실하게 따라가면서 분석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황적인 설명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인도인이라도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은,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없고, 인도인도 대강만 알고 그냥 대강 아는 걸또 더욱 대강 영어로 옮겨. 대강 아는 걸 우리가 비유하기를 꿈의 반길 같은 것 같다. 꿈의 반길 같은 이야기를
행설 수설해서 그거 주워 듣고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 치밀한 연구, 조사 연구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도 연극에 대해서 뭘 안다고 책을 뭐 잔뜩 사서 놓고 봐도 좀 적실한 맛이 없어요. 그러나 인도 연극에 관한 수많은 책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중국의 그 지방의 민속극보다는 접근하기 쉬워요. 그 중국어로도 이해하려고 중국어도 아닌 중국의 보통화가 아닌 전혀 다른 말로 하는 걸 보통화로 옮겨 놔봤자 그 간단한 요약에 지나지 않은데 뭐 틈이하긴 마찬가지지만은 중국어로 된 책보다 영어로 된 책이 훨씬 더 읽기 쉬워요. 그러나 확실하게 알수 없어요. 유럽에도 중세 유럽에 피스트 오브 풀스라는 바보 굿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리광대를 만들어서 바보를 하면서 아 이런 바보 굿을 하는 패거리들이 일정의 1년 중에 어느 날은 그 기독교 교회에 가서 제단에 가서도 마구 쌍스러운 짓을 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 그래요. 그날은 모든 금기가 다 풀려서 맘대로 해방을 하는 그런 날이 있어서 별별 짓을 하고 다 도냈다. 예, 피스 오브 풀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명프리 연구가 유럽도 휩쓸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고 있다가 문예부흥 이후에 점잖은 연극을 쓴다고 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재현함으로 인해서 이런 놈들은 밑바닥으로 깔려고 창피스러운 것이 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되고 그뭐 연극은 아니고 그냥 민속이다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런 바보 축제를 연극으로 조금 다듬어 나온 것이 꼬메데 델라르테라는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는 희극입니다. 이것도 탈춤하고 비슷합니다. 풍자귀교, 탐욕스러운 바보, 어리석은 합주, 급적인 군인, 영리한 하인. 예, 이런 그 신명풀이 연극의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게 영리한 하인입니다. 과거 급제하수 합격했듯이 영리한 하인. 우리 민남의 꾀쟁이 하인 있잖아요. 그런 형. 말뚝이도 그런 형인데 말뚝이가 나오는 탈춤은 복잡한 사건을 전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꾀쟁이 하인의 직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꾀쟁이 하인형이 이런 신명풀이 연극의 아주 고정적인 등장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대사를 즉흥적으로 꾸려나가는 것. 이런 것이 희극으로 정립돼서 유럽의 고전극 시대, 17세기 고전극 시대에도 희극 속에서는 이전통이 흐릅니다. 17세기 프랑스에 라시느나 꼬르네기는 아주 고급의 연극, 아스트리지 원리를 그대로 다루는 그런 교과서 연극을 한다고 할 때, 몰리에르 희극에서는 이런 전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마르쉐의 피가로의 결혼 같은 것도 흐르고, 오늘날까지도 희극 속에서는 흐르고 있어요. 희극 속에서. 그래서 비극과 희극이 유럽에서는 전혀 계속 다른 연극으로 나가는데, 18세기 오면은 비극과 희극을 다 합친 희비극이 나오지만은 희극은 또 이대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 희극 속에는 신명프리 연극의 전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세계 연극사를 다 봐야 되는데 세계 연극사를 썼다는 게다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연극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자세한 거 아직 몰라요. 그냥 들은 풍을 해가지고 쓰고 지가 아는 건 자세히 쓰고 모르는 건뭐 넘어가니까 내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야, 그러고 보면 창문의 세계에 우선 사실 판단의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신명풀이 연극의 실상에 관한 국제적인 공동 연구와 협력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라우탕키 잘 아는 사람, 위에 거 이거 잘 아는 사람, 뭘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 우리 연극은 실제로 이렇다. 이런 연극을 발표를 하고,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식의 연구 활동이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학문을 크게 한다면, 그런 것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두고, 그런 데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런 국제적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 국제적인 비교 연구랑 생각하고 우리 그걸 비교하고,
서양의 고명한 학자를 불러다가 말 시키고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는 거 전문가를 하나씩 불러오고 또 시연을 겸하면 우리나라 지금 뭐 거립고 탈춤 뭐 국제 탈춤 페스티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갔다가 공연을 해요. 뭐 안동수도 하고 아산 여기 안양수도 하고 뭐 여기저기 하는데 그것이 좀더 학구적인 노력과 준비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것에 대한 깊은 연구와 이해가 선행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볼까요? 말씀 주신 것에 이제 가장 핵심이 신명프 연극이 세계 전체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게 이제 가장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쉽사리 동의하지만 선생님께서 봉산탈춤 연구하시고 분석하실 때 이게 단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에서는 보통 그런 어떤 상층의 연극, 더 큰 문명권의 중심부 연극을 모방하다가 그게 이제 섞었다는 말씀인데 봉산탈춤이나 이런 예, 또 뭐 양조별산대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기반의 우리 재래의 어떤 그 보석적인 어떤 그 탈하고 춤 사회는 상당히 많은 게 섞였어요. 섞였어도 우리 실명프리를 훼손할 만한 상층의 연극 세상은 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용과 춤이나 가락에 섞여도 연극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본받을 만한 카타르시 연극이나 라사 연극이 있었다면 본질이 왜곡됐을 겁니다. 다른 쪽에서는 그런 본질이 왜곡된 중간물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중국의 이런 연극에는 원곡부터 경극까지의 고급 연극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인도 이런 연극에는 산스크리트 연극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면에서 가장 본보기가 되죠. 그래서 오염이 덜 됐다. 발전이 덜 됐다고 말하는 것이 오염이 덜 됐다는 말입니다. 발전이 덜 되고 뒤떨어지고 원시적인 연극이다. 예, 그것은 단순 발전론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염이 덜 돼서 본래의 모습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아, 이분의 연구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건 얼마 안 되고 서두에 그랬죠. 하늘에 우주에 무수히 많은 천체 중에 천문학자가 탐색한 건 조금밖에 없다 그랬어요. 큰 광산에 켜놓은 광생은 얼마나 안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강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는데 이런 데서 하나하나 더 확인돼요. 근데 이 선생님 이거 바보굿하고 풍자극 이거하고 장시, 풍자, 풍자시 예를 들면 그 김제오적 같은 거. 예, 이거는 풍자시하고도 상당히 상통하죠. 풍자시인데 이제 민요의 풍자시. 민요의 풍자시가 풍자시의 뿌리에 있고 풍자시와 풍자극은 구비 전승의 세계에서는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갈라쳤죠. 그리고 이런 풍자극에서는 탈춤만 이야기했는데 동해안의 그 무당 군돌이에도 이런 풍자시의 풍자극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주도 그 굿에서 하는 무당 군놀이에도 풍자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관중들은 그런 풍자를 보고 매우 즐기니까 그것 때문에도 없는 것도 만들어내요. 이 풍자시는 예를 들면 맹공이 타령 같은 거. 맹공이 타령 좋은 대표적인 풍자시죠. 그 맹공이 타령은 사실은 사람을 다 맹공이 같은 녀석이라는 말이거든. 맹공이가 한다는 짓이 맹공이 같은 녀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하고도 상통해요. 그러면 이런 그 풍자적인 공연물 풍자 공연물을 내지 풍자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깊은 뿌리가 있어요.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꾀쟁이 하인 유형 말씀하셨는데요. 이상하게 여기 지금 발표 강의해 주신 내용에서만 확인을 해도 여러 나라에서 한 서너 개나 그런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는 봉산 탈춤, 탈춤에서보다 설화에서 굉장히 설화가 아주 생생하게 나타났죠. 예,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인 유형을 보이면서 아주 재밌게 나오는데 이 다른 나라에도 이런 유형이 아니요, 세계 보편적이에요. 꾀쟁이 하인이 이런 그 심형풀이 연극에 어디나 주역이야. 왜 그렇게 될? 아, 그게 뒤집어 놓는 것이 잘난 형, 잘난 상처는 과거에 급제하고 꾀쟁이 하인이 과거에 급제했다고 올라면서 말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동 자연 발생이죠. 네, 소설에서 왜 아버지 빚받으라고 그렇죠. 하는지. 그렇죠. 예, 예. 이 꾀쟁이 하인. 꾀쟁이 하인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 연구 굉장히 좋은 연구 주제예요. 그러나 믿을 만한 원자료를 생생하게 얻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단편 자료를 가지고는 전문적인 연구 논문을 쓰기에는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 한 서너 개는 원자료를 놓고 이제 곁다리로 하는 자료는 그런 거 해도 돼요. 그래서 기본 자료 한 셋만 제대로 확보하면 곁다리는 여러 개 놔도 돼요. 그런 기본 자료 셋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것도 공동 연구가 제격이요. 그래서 원래 하려면 월남 사람하고 중국의 백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렇게 셋을 해도 근데 일본에는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일본에 꾀쟁이 하인이 있는지. 이분은 과거를 과거를 안 봐서 그러냐. 꾀쟁이 하인이 있는 것 같이 얼른 들을 생각되잖아요. 일본의 그 저 뭐 좀 그 농 그 뭐고 저 만담 네. 만담 같은데 그런 소재 같은 만담 같은데 일본은 만담이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도 이제 그 가부키를 공연하다가 좀 막간극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골개가 있거든. 근데 일본의 곡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못난 사람의 약점을 비우는 게 많아요. 권위를 뒤집어 엎는 것보다. 그래서 풍자가 아니라 그냥 골개예요. 그래서 그 한일 웃음 문화의 비교에서는 비슷한 점보다 차이점이 두드러져요. 어쨌든 꾀쟁이 하인 비교 연구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예요. 항상 꾀쟁이 하인이 이 주역이에요.